이번에는 물적제비와 맷고양이가 맞다들었습니다. 경계심 많은 맷고양이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맷고양이는 물적제비가 기어들 때마다 랩스 있게 타격을 하나 아직까지는 피동적인 방어에 불과합니다. 물적제비가 이제라도 달려들지만 않는다면 맷고양이는 결코 싸우지 않을 생각인 모양입니다. 물적제비는 죽을 때까지 달려드는 아주 약한 짐승입니다. 듯한 물적제비의 끈덕진 공격에 어찌나 맷고양이가 급했는지 봄의 족속답지 않게 나무로 피어오릅니다. 나무 꼭대기도 맷고양이에게는 안전한 피신 장소가 못 되는지 다시 내려와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고양이도 이제는 어쨌든 결판을 보자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맷고양이의 앞발치기를 보면 신통이도 봄을 닮았습니다. 끝까지 의약하게 달려들던 물적제비가 맷고양이의 타격에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맷고양이는 죽은 물적제비를 놓고도 어쩐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작은 짐승에게 쫓겨다니며 혼쌀났던 일이 너무도 분해서인지 맷고양이는 죽은 물적제비에게 벨토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싸움을 즐기는 놈은 언제나 싸움 끝에 죽기 마련입니다.